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경입니다. Good morning. Morning, everybody. 자, 한 주 중에 저희 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데이, 오늘 Thursday. 식당 데이 되겠습니다. 식당 데이 되겠습니다. 네. 식당만큼 설레이는 게 있죠. 설레는 게 뭐가 있죠? 식당의 음식. 딱 상상해 보세요. 앞에 막 돼지갈비, 소갈비, 아귀찜, 피자, 치킨. 차려져 있는 것만큼 설레는. 저희 왕초 영어. 500회! 500회! 500회 특집 공개 방송. 지금 방금 음식 숫자도 한 5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 500회 특집. 맞추듯이.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500회 그 공개 방송,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방청석에 네네네. 여러분들 다 오셔도 돼요. 네네. 다 모실게요. 다 초대하셔도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초대하셔도 지금 돼요. 스페셜 이벤트 준비 중이니까 네. 허무하지 않게. 그래서 아니 여기 네네. 그때 뭐 연습하다 넘어졌나 봐요. 왜요? 여기 멍 두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무슨 뭐. 저희가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장소. 날짜, 시간. 시간. 이 아래쪽에 지금 디테일은 안내가 나가고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EBS 홈페이지 왕초보 영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신청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또 마감되기 전에 네네네.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많이 신청하실 때까지 계속 얘기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한동안은 안내 멘트가 나갈 거예요. 자, 쌤. 네. 오늘은 식당 중에서도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은요. 네.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대사들을 쓰면서도 내가 왜 이거를 안 가르쳐 드렸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소스.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스 중요하죠. 아시잖아요. 저는 저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소스 없으면 아무 음식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스라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정말 음식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더 배가시켜주기 때문에 네네네. 소스를 더 주세요. 뭐 어떤 종류의 소스가 있나요? 그런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 오늘 약간 미션 보셔야 돼요. 그래요? 네. 일단 보고 올게요. 미션 공개.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소스를 따로 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 미션 2. 소스를 많이 원한다고 하기. 네. 이거 저... 그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네네네네. 샐러드 먹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따로따로 네, 드레싱 소스 따로 줄 수 있느냐.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러네요. 샐러드 먹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저는 탕수육만 생각을 하고서 만든 거였거든요 사실은. 탕수육도 어떻게 맞아. 개인적으로 부어 먹는 부먹과 그 찍어 먹는 찍먹이 있잖아요. 자, 어떤 거를 혹시 드시는지. 큰일 났네. 저는 진짜 나름 사실 의미가 말하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말하면 반은 부어놓고 반은 찍어 먹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왜냐면 해보지는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매력이기 때문에 맞아. 네, 찍먹은 그렇죠. 이거고 맞아. 저기 부어 먹는 거는 약간 부드럽. 이건 너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찍먹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걸 들어보니까 또 한번 부먹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반반. 반반. 오케이. 반반. 굿 아이디어. 그러면 바로 네. 소스집. 느려볼까요? 소스집이 아니라 소스에 관한 거 제가 바로 느려볼게요. 오케이. 미션. 느려. 여러분은 탕수육 드실 때 찍어 먹는 찍먹이세요? 부어 먹는 부먹이세요? 저는 사실 찍먹이거든요. 부먹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탕수육의 바삭바삭한 느낌을 더 오래 즐기고 싶은 저는 늘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해서 먹어요. 말하고 나니까 또 배고프네. 오늘 안 그래도 남편과 저녁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여보. 어머머머머 그래 여기 빨리 와 여보 나 주문한다 그래 나는 찍먹으로 할 거야 Excuse me 탕수육 one 탕수육 fried pork fried pork okay, one fried pork okay. but 소스를 따로 주세요 sausage roll no 소스 그러니까 fried pork 소스 sauce fried pork and sauce What's this? A bowl? Bowl? No. 뭐 그럼 그걸로 주무세요. Fried pork. One fried pork. Excuse me.
많이 줘! 매니 매니! 네. 아유. 아, 지켜봤는데. 어, 벌써 배고프네요. 아, 배고파요. 정말 네, 배고파요. 사실 상상만 했는데도. 어, 이게 그 소스가 따로 나오든 함께 오든. 탕수육 향기가. 어, 어, 느껴져, 느껴져. 어, 근데. 어, 막 소스 새콤해, 막. 막 달콤해. 맞아, 맞아. 그 안에 막 후르츠도 들어가 있네. 어머. 어, 파인애플 씹었어. 아니, 그런데 문제는 네. 희경 씨가 따로 이렇게 찍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영어가 안 통해서는 그냥 바로 부어서 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뭐 어쨌든 잘 먹긴 하는데 네네네. 아, 그래도 여러 가지를 한번 누려보려면 아, 반반 제가 좋아하는 반반 해보려면 꼭 따로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요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전체 대화를 한번 또 듣고 오죠. 오케이. 전체 대화 주세요. Can you give me the sauce separately? Sure. That's not a problem. I would like a lot of sauce. I'll get you extra sauce.